오시면 신선을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이원성 아닙니까? 저기가. 네. 우리도 이원성이죠. 아, 네. 쌍생쌍멸이라고요. 아. 항상. 쌍으로 나타나죠. 쌍으로 사라져서. 10여 개 된대지요. 예, 80개 좀 안 될 수도 있고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순조롭게 잘 되고 있네요. 뭐 한 이제 30분만 지나면 끝나겠는데, 예. 그죠? 심어놓고 묵을 때는 이제 관리를 좀 잘하셔가지고. 네. 올해처럼 또 작년처럼. 예. 예. 굉장히 피로 인한 유명 인상은 되지 마. 고동을 지었어요. 고동. 그 보면 호랑이도 고동이 있어요. 할 때는 이거 다 심었어요. 진짜 그때 되면 다 고동이 크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고동이 탈수 있을 온도를 맡아줍니다. 호랑이, 그 평상시 호랑이라서 이렇게 오르면 안 돼? 이렇게 호랑이? 아니죠. 온도가 낮아서 많이 죽는다고 하죠. 아, 진짜요? 근데 또 그럴 가치가 없지. 네. 왜냐면. 네. 모아봐야 고동을 얼마나 먹겠어요. 그거 다니면서? 모아봐야 얼마나 먹고. 그럼 사람, 나중에 고동할 때 버릇으로 또 그냥 탈환되는 거네. 눈에 놔두면 이제 일부는 살고. 아, 다 죽는 건 아니고. 겨울에 죽으니까. 아, 진짜요? 하여튼 내년엔 저도 고등을 좀 넣으려고요. 올해 제가 저도 올해 가서 성적이 괜찮으면 예. 저도 더 늘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저기 전라도 부안에요. 그 길이 도정했는 거야. 이제 찾으러 가거든요. 오라 그랬죠? 예. 몇 시쯤 됐어요 지금? 지금 새벽 한 4시 한 45분 정도 됐어요. 예, 얼른 갑시다. 한 3시간 예상합니까? 예. 쌀쌀하네요. 낮에 뭐 해가 뜬다 하던가요? 예, 오늘은 뭐 날씨는 좋다 하네. 무안 갔다 올 테니까 밥 먹고 집 잘 보고 있어. 꼭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 형이 밥 주고 왔어요. 예. 아직 깜깜한데. 오늘 되게 선선하네요, 오늘은. 딱 그거만 넣었어요. 수박. 수박만 넣었어요. 지금 새벽 선선해서 어때? 운전하기 좋죠? 예. 아주 좋은 날씨네요. 그렇죠. 내가 추워가지고 이걸 입었다니. 비가 많이 오고 나니까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산 중에 있다 보니까 추울 때는 얼른 입고 또 더우면 벗고 이래 하나 입고서 왔다 갔다 하지. 더워지기 전에 얼른 갔다 오려고 빨리 출발했습니다. 선생, 지금 연락했더니 부안으로 우리가 한 7시 한 10분쯤 도착한다 그러니까 놀라시던데. 일찍 오는 경우가 잘 흔하지 않죠. 우리가 4시부터 준비해서 출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놀라신 거야. 예. 천천히 올 줄 알았는데 예. 너무 빨리 오니까. 지금 도착 시간이 7시 조금 넘겠네요. 그럼 오전 10분쯤 후에. 예. 20분 도착하겠습니다. 안 남았어요. 이제 거의 도착했네. 선생님 다 온 것 같아요. 예. 오셨을까? 고생하셨네. 오시느라고. 오늘 안 헤매고 2시간 만에 왔어요. 잘하셨네요. 턱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 예. 근데 얘네는 보리인가? 보리예요. 보리가 좀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섞였어요. 보리네. 작년에 보리를 심어놓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이거 보리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같이 밥 해먹으면 되잖아. 밥 해먹어도 되고 하는데 가끔 네가 하나씩 있을 수 있어요. 씻으면 다 빠져나갈 거 빠져나가. 아니면 이제 얘를 우리 왔어요? 아 이쁘네. 아, 괜찮은데 왜? 아니 색깔 좋은데 우리 거보다 좋은데요? 우리 열심히 해갖고 한 건데요 왜? 이러면 좋죠. 아니 그 애기 아빠가 청소가 많아갖고 방아가 안 떼어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애기 아빠가 그러더라고. 얘는 다 말려도 알맹이가 말랑말랑하죠. 바짝 말려서 왔는데 우리가. 네, 그러니까 잘 말려갖고 방아 잘 찢어졌다고 하는데 색깔도 이쁘네요. 스님 거는. 그렇죠. 네, 알도 좋고. 이 정도면 된 거죠. 아니 좋은 거예요.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예, 네, 방아 잘 찢어졌다고 잘 말려갖고 왔다고 얘기하고. 사장님은 언제 오시네요? 뭔데 얘기하고 언제 오려나? 그러니까 원래 일찍 일하시죠. 아유 저희도 지금 새벽에 나가서 눈 한밥 이렇게 돌고 와서 밥 간단하게 그냥 먹고. 몇 시에 아침을 드세요? 이제 애기 아빠 이제 들에 들어가 돌아다녔다 와서 뭐 어쩔 때는 6시에 먹을 때도 있고 아침에 9시에 먹을 때도 있고 대중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 오고 그래서. 두 분은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몸이 그냥 항상 유지가 돼요. 그거 다 항상 안 될 것 같네요. 저거 다 보기에 새끼들 만만치 않던데. 조용히 해라. 그리고 이제 뭐 아주 그냥 몸집도 작으신데 이런 거 이제 기계도 다 다루시고 두 분이서. 다 하시다 보니까 잘 하시는 거.
이걸 이렇게 탁탁 그게 해서 포장해서 딱 가면은 예. 좋긴 좋겠네요. 예. 예. 고민했는데 잘 말려 갖고 왔다. 그거 말려 갖고 담는 거 그거 보고 어. 아, 이 양반도 이거 담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근데 이 기리차 물 끓여가지고 기리가루 타먹잖아요. 예. 그럼 인슐린 맞던 사람들도 인슐린 끊어요. 저요 이거 엄청 좋아요. 네. 이게 농사가 안 짓게 되면 내년에는 또 이거 사러 와야 돼요, 직접. 아, 그러셔도 됐지. 네. 사러 와. 아니, 짓지 마세요. 힘들어. 아유, 그게 조금 해가지고 뭐. 아, 진짜. 딱 주고 뭐 주고 하는 것보단. 아, 진짜예요. 남는 거. 근데 요즘 진짜 인건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저희도 웬만하면 애기 아빠랑 둘이 하잖아요. 웬만하면 둘이 하면 뭐 때거리 신경도 안 쓰지 먹을 거 신경도 안 쓰지. 그 이번에 얼마나 나왔어요 키로 수가? 200kg 정도. 200kg 넘는 250kg 정도 나왔어요. 그 사장님이 그 아주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다고 좋아하셨어요. 그 피비가 잘 말라가지고 이렇게 보정이 아주 잘 됐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신선생이 우리 보살님보다 아, 안 된다 신선생님 여섯 개 한 대로 예. 반대로 다음에는 내년부터 하지 맙시다. 오늘만 고생하고.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이 안 와. 그래요. 나 힘 좋아요. 사장님들이 힘 좋다니까요. 사장님 혹시 저희 영상 보셨어요? 네. 맨날 본다니. 그 중에서. 그 신곡인가? 어. 예. 네. 그게 나는 마음에 들어요. 아, 그것도, 그것까지도 보셨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는 거, 어. 여기 오시는 거, 길이 뭐 말려가지고. 담는 거? 담는 거. 진짜 고생하셨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가져오면은, 우리가 길이 지키기가 굉장히 다 같이 지키기가 힘들어. 왜 그러냐면, 자연 건조를 하면은, 그, 이물질 같은 게 제거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건조기에서 하면은, 바람으로 전부 다 말, 그, 아, 날아가니까. 날아가니까. 근데, 그렇게 자연적으로 말려. 힘들어. 힘들었어요, 이거. 근데 나는 이거 힘들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말려가지고. 맞죠? 예, 잘 말려가지고, 나, 야, 이거 왜 먹었다 그러는데, 의외로 얘를 안 먹었어. 그런 비리들이 가져오면 굉장히 애먹어요, 바라치는. 예, 근데, 예. 한번 넣어보니까 너무 잘 말려가지고, 그냥 쏙 나가더라고. 이거 그래도 쉽네, 생각보다. 노하우가 생겼죠, 저도. 자연 건조의 노하우. 네. 아니, 근데, 자연 건, 날씨가 좋을 때 하여간에 비리를 잘 말려가지고, 우리가 비리 건조를 한 9% 정도 말리라고 그러거든요. 10% 이하로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금 보면은 한 9%에서 10%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돌이나 쌀 같은 게 다 깨져버려요. 근데 이게 섬유질이 많으니까 그래도 말랑말랑 거예요. 맞아. 그래서 방아가 안 찢어져. 10% 12%가 넘어지면은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누르면은 그냥 말 그대로 눌러져 버려요. 방아가 찢어지는 게 아니고 좀 어느 정도 딱딱해야 되는데 눌러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다 깨져버려요. 쌀액이 나오고.
찔러면 한 통으로 한 통으로. 아니,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한데요.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수박이. 뿌리가, 검정뿌리가 굉장히 많이 섞였어요. 우리께? 네. 그 전에 검정보리가 왜 들어가 있었는가 봐. 흑미, 그러니까, 흑미인가 뭐. 아니요, 검정보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마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새끼감들기에서 이게 다 보리들이 굉장히 많이 섞였더라고. 검정보리가 이거 검정지리가 아니고? 예, 네, 검정보리예요, 이건. 와, 왜 그렇게 보리가 들어갔을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요게, 맨 처음에 하나나 두 개가 들어갔었던 거야. 근데 이 종자를 최종으로 해서, 다시 심으면 보리가 더 우성이에요. 그래서, 와, 보리가 더, 잘염으로. 그러네. 네, 그래서. 근데 보리도 도정이 된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색채선별기 뒤로 나온 거예요. 아, 요건 내가 제가 따로 알아서 이제 해먹으면 되겠네. 예. 뭐 쪄가지고, 가루, 가루를 내서 드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이 숟가락 같은 거 먹으면 괜찮겠어, 그죠? 쪄가지고, 예, 말려서, 그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그라이라, 그 마대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게 악권이었습니다, 제가. 왜요? 재밌죠? 예, 아이고. 예? 내가 그래서, 차가 왔는데 꼭 그 모습이더라고. 그대로 해서 가지고 오셨구나. 거기서 그 마대에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사장님, 그냥 많이 오셨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어쨌든 고맙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한 두 시간 이러고 계셨어야 되는데. 아, 사무실. 고민을 한 거지. 비는 오려고 그러고, 시간은 7시가 넘었고, 저녁. 이거는 안 받아주고, 가서 내려야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아니,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지게차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내리냐고. 그때도 뿅 맞으러 담아가지고 오셨을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직접 혼자서 다 담아가, 다 올려가지고. 아, 그때, 제가... 지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만큼 나온 거지. 그러다가 그래. 잘 찌니까. 근데 씨알이 좋으니까 좋지. 아니, 괜찮더라고. 좋더라고. 이게 딱 방아 찌어보면 알아요. 틈틈이 애들이 간격이에요. 많이 안 났기 때문에. 네. 간격이 많이 끼어 있으니까 영양분을 좀 많이 받을 수도 있어. 근데 귀리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 봄에 돼가지고 이거 가로 엎어야 되나? 너무 듬성듬성 나서. 그래도 안 그래. 근데 이제 수확할 때쯤 되면 딱 폭이 차가지고 크게 수확량이 더 잘 나와요. 맞아요. 근데 맞아. 그래. 이게 되게 심어지고 아우 귀리 좋다 하는 것들은 거의 한 80, 90% 쓰러져요. 왜 그러냐면은 좀 미식하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농법으로 거의 지는 것들이 뭐가 좋냐면은 좀 박하게 크니까 키가. 키가 작았어요. 네, 이번에. 키가 안 크니까 좋아요. 안 쓰러져. 안 쓰러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치면은 아 비벼주고 뭐다면은 그거 거의 쓰러져. 쓰러져. 지금 제가 카메라가 아저 핸드폰이 그 초기화된 핸드폰인데 거기에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우리 애기 엄마보다 키가 더 커. 아, 그래가지고 실속이 없어. 네. 실속이 없어. 그래서 귀리 농사는 하여간 키 적게 짓고 고개 제일 중요하고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듬성듬성 멀리 멀리 있는 것들. 사장님, 우리 그때 가라 할 때 요렇게 가가지고 옆으로 가서 직진 가라 그랬지. 아니죠. 직진으로 가야 갔어요. 계속 직진으로 가라고 여기서? 예. 어디서 빠져서 직진으로 가? 예? 계속 직진으로 가. 여기 사거리 나오잖아요. 사거리에서 계속 직진 가라고? 예, 직진으로. 거기 우이정으로 가셨죠? 아니. 갔어요? 직진 갔어요. 이 사장님이 말이라,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사장님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사장님이 고속도로 안 나와요? 가는 마당에 오려면 한번 맞장함 떠보자는 거 뭐예요, 지금 나하고? 어? 떠요? 손님 참으세요.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고요. 사장님, 나는 이제 가는 마당이니까 이제 큰 소리 치고 갈게요. 사장님, 큰 소리 치고 갈게요. 가십시오. 예. 또 찾아뵐게요. 예, 안녕히 가십시오. 신선생님, 출발. 예. 갑시다. 사모님, 저희 가보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창고에 바로 넣겠습니다. 창고.